안녕하세요. 와우기타입니다. 오늘은 조동주님의 행복한 사람 연주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타브 악보 보시면 처음에 D 코드가 진행되는 부분이죠. 자, D 코드 모양으로 잡으시고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D 코드를 이렇게 잡기보다는 엄지가 뒤로 내려가서 이네개 가운데 정도의 위치에서 이런 모양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손바닥이 기타에서 이렇게 떨어지도록.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기타에 붙잖아요. 손바닥이 기타에 붙으면 손가락이 움직이기가 불편해져요. 자,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기타의 네 가운데 정도에 오면 손바닥이 기타에서 떨어지면서 이 손가락들이 더 자유로워집니다. 움직이기가. 자,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치신 다음에 왜 이렇게 했냐면 새끼손가락이 5플랫으로 가야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는 새끼손가락이 5플랫 가기가 어려워요.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가죠. 그리고 여기까지 다시 해보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마디입니다. 그 다음에 얘가 1번 줄을 잡으면서 이렇게 됩니다. 잡고 놓고 그 위에 줄, 위에 줄, 또그 위에 줄까지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있던 거를 1번 줄을 떼면서 이렇게 해줍니다. 네, 다시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되죠. 이렇게 여기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. 어렵진 않은데 좀 헷갈립니다. 운지가. 그 다음에 다시 D 코드 모양으로 또 잡으면서, 그 다음에 이번엔 1번을 잡지 않아야 되겠네요. 여기에서 잡아주세요. 1번 줄을 여기를. 그 다음에 놓으면 2번을 잡을 수 있도록. 이렇게요. 다시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. 자, 손가락은 어떻게 하냐면, 자, 네 번째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검지로 가도 되고요. 가운데로 가도 되는데, 뭐 검지로 가는 게더좀 안정적이긴 하죠. 그 다음에 놓으면서 개방현 다시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D 코드 주면서 시작되죠. 한 다음에 검지 손가락이 가줍니다. 이렇게 그래야 음이 안 끊어지고 연결이 잘 돼요. 그 다음에 놓으면서 이렇게, 그 다음에 다시 D 코드 모양 잡으면서 어렵지 않죠? 이렇게, 그 다음에 또 반복됩니다. 자, 여기서 역시 D 코드 주고 1번 줄 떼야 되겠죠. 그 치기 전에 떼셔야지 미리 떼시면 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썰렁하거든요. 그러니까 치기 전에 떼시면 돼요. 아,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서 검지 또 가죠. 그대로 붙이면서 D 코드 모양으로 자,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. 그리고 아직 여기서 중요한 건네 번째 손가락으로 시작해서 아직 검지로 와야 돼요.
아직 왜냐면 그래야 요렇게 다음으로 연결될 거거든요. 또 이렇게 아직도 남은 이렇게 그 다음에 D 코드 모양 잡으면서 별쿵 주고 개방에 눌리는 동안에 얘가 가야 되겠죠. 찾은 그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 가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이쪽으로 갈때 그냥 뗐다가 가지 마시고요. 그냥 떼서 가지 마시고요. 살짝 미끄러져 가셔야 돼요.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요 소리, 요 소리가 살짝 놔줘야 연결이 됩니다.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. 이렇게.